짜잔! 오늘은 기타 줄을 갈아 볼 거예요. 이거 제가 벌써 한 1년은 쓴것 같네요. 보통 한뭐 6개월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좀 오래 썼죠. 1년 제가 좀 넘게 쓴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번 갈아야지 갈아야지 하면서 잘안 돼서 이제 오늘 한번 줄 가는 거뭐 이렇게 찍고 싶어도 그냥 대충만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거 줄감기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게 감아주는 거죠. 이 줄을 먼저 이렇게 다 풀어서 줄 먼저 다 빼줄 거예요. 일단 이게 줄 풀고서 이렇게 최대한 돌려서 줄 이제 다 풀어주고 이쪽은 이제 반대로 푸는 거죠. 이렇게. 다 풀어줘요. 이렇게 이제 다 느슨하게 다 풀어서 이쪽은 빼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쪽 편에 브릿지 핀 이거를 빼줘야 돼요. 여기 브릿지 핀을. 그래서 여기 먼저 다 풀른 다음에 여기 이제 손가락을 넣어서 이 구멍 홀로에서 이렇게 밀어주면 얘가 빠지거든요. 이렇게 여기 앞에 줄을 먼저 다 뺐어요. 먼저 다 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밑에를 살짝 누르면 이 핀이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바닥에서 손을 넣어서 이렇게 빼주면 돼요. 이렇게 하나씩 다. 줄을 다 제거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다뺀 김에 이런데 이제 청소도 하고 닦아서 약품으로 해가지고 먹이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일단 그냥 닦기만 해서 줄을 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뺐을 때한 번씩 이렇게 닦아주고 이런데 먼지 잘안 닦이니까 이렇게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줄을 하나씩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 줄을 꺼내 보면 이렇게 이제 숫자로 얇은 줄부터 이렇게 번호로 매겨져 있어요.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고, 일단 이제 줄을 하나씩 빼서 이렇게 되죠. 이게 제일 얇은 줄. 이런 식으로 번호가 있으니까. 이게 제일 두꺼운 게 여기 6번 줄이에요. 그래서 얘부터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브릿지 핀을 꽂을 때는 이거 줄, 여기 모양이 여기 홈에 이렇게 옆으로 줄이 이렇게 걸릴 수 있게 방향을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모양이 핀에 꽂을 때. 그래서 얘를 여기 집어넣을 때 이렇게 세워놓고서 요거 이제 핀을 여기 홈에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같이 꽂아주는 거예요. 브릿지 핀을 이제 앞에 홈에 넣어서 이렇게 꽂아주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죠. 줄이 여기 걸려서 이제 당겨지게. 그래서 이거 줄을 걸고 여기 이제 요 왼쪽으로 여기 6번 줄이 여기잖아요. 6, 5, 4, 3, 2, 1번 줄인데, 아, 여기가 3, 2, 1이구나. 그러면 여기가 홈을 여기를 돌려서 앞으로 정면으로 보이게, 요 구멍이 여기 앞쪽에서 봤을 때 정면으로 보이게 얘를 돌려놔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꽂아주면 되는 거예요. 앞쪽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돌아가서 이제 이 줄은 여기 위에 세 줄은 이게 감기는 방향이 이렇게 밖으로 감기게 밖으로 여기는 세 개는 다 이쪽으로 감기고 저기는 이쪽 바깥쪽으로 양쪽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감기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처음에 줄을 이렇게 쭉 당겨줘서 이렇게 최대한 당겨서 당겨준 다음에 여기 한칸그 다음 줄 5번 줄 정도 되게 요만큼 길이를 남겨두고서 이렇게 뒤로 여기 한칸 정도 이 정도를 남겨두고 여기 부분을 구부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되겠죠. 얘를 딱 구부려서 이제 얘를 이제 돌려서 조여주는 건데 일단 줄몇 개를 더 걸어놓고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옆에 홈을 넣을 때 이렇게 세워서 이게 핀이 제대로 안 보이는데 여기가 홈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같이 들어가게 이렇게 넣어주면 핀으로 위에서 이제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5번 줄 꽂을 때도 마찬가지로 예, 여기 구멍을 앞으로 나오게 이렇게 돌려놓고서 이렇게 정면에서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꽂아주는 거고 5번 줄 이렇게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줄을 딱 당겨서 그 다음 여기 칸요 정도까지 남겨둬서 얘를 뒤로 밀어요. 이렇게 그 정도 여유를 두고 그런 다음에 여기도 구부려주면 되는 거죠. 줄을 걸고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위에 6번, 5번, 4번 줄은 왼쪽으로 꺾이게. 여기는 반대편으로 저쪽. 그 다음에 줄을 감을 때는 중요한 사실이 이 줄을 꺾어줬잖아요. 이 꺾어줘서 얘가 이제 이렇게 해서 돌아간단 말이죠. 이렇게 돌려주면. 감아줄 때. 근데 이걸 감을 때 여기 접은 줄이 요 위에 줄이 이쪽 위쪽으로 감기게 해주셔야 돼요. 계속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여기서 지금 감아보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얘가 요 위에 줄이 요 위쪽으로 감기게 요줄 위로 올라가게 감아 주셔야 돼요. 자, 감을 때 보면 보이시죠? 맨 위에 줄이 꽂은 게그 위쪽으로 올라가게. 이렇게 위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줄이 위쪽으로. 그래서 여기 밑으로 이렇게 감기게. 이렇게 감은 모습을 보여드리면 여기 꽂았던 게맨 위쪽으로 올라오게 계속 밑으로 이렇게 감아줬죠. 세줄 정도. 그요한 칸을 남기면 요 정도가 딱 적당히 감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맨 위로 올라오게. 여기 3번 줄도 이제 여기는 뒤에 칸이 없으니까 여기서도 요반 정도 한칸 길이 정도 남겨놓고 이만큼을 뒤로 빼서 여기서 접어주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 왼쪽으로. 그리고 이제 3번 줄할 때가 중요한데요. 이 3번 줄이 마찬가지로 이 정면에서 이렇게 꽂게 하는데 여기가 3번 줄이죠. 이렇게 앞으로 꽂고 여기 3번 줄에 맞게 꽂은 다음에 이쪽은 왼쪽으로 이렇게 꺾어줬잖아요. 얘는 이쪽 반대편으로 이세 줄은. 그래서 얘를 최대한 당겼을 때, 요 정도 남겨두고, 한칸 정도 남겨서, 뒤로 밀어주고, 얘는 꺾을 때 반대로, 이쪽 바깥쪽으로 꺾어줘. 이쪽으로, 이렇게. 얘는 이제 이쪽 편으로 꺾었으면, 이세 줄은 다 반대쪽으로 꺾어줘야 된다는 거. 이제 이번 줄은, 여기 이제 앞에서 꽂아주고 여기 한 칸만큼 남긴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로 빼서 이쪽 오른쪽으로 꺾어서 돌려주시면 돼요. 이 위에 이 꽂은 줄이 위로 올라가게 돌려주시는 거죠. 감기는 줄이 이제 밑으로 계속 내려가게. 이제 마지막 줄, 이 모양을 여기 중간에 홈이 있잖아요. 여기 홈을 이렇게 동그랗게 말고 이렇게 옆으로 세워서 여기 홈에 걸리게 넣는 거예요. 방향은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기 한칸 길이만큼 남겨서 뒤로 넣어주고 여기를 바깥으로 구부려서 감아주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총 6개 줄을 다 감은 거거든요. 이 가까이서 감긴 거 보여드리면 처음에 넣은 줄이 여기 위쪽으로 올라오고 밑으로 감긴 거예요. 감긴 줄이 이제 밑으로 점점 내려가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처음에 꽂았던 줄이 맨 위로 올라와 있는 거죠,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줄 끊는 거는 제가 한번 영상 이거 올려드린 적 있는데, 이거 이제 보통 니퍼 같은 거로 여기 그냥 이렇게 자르잖아요. 근데 여기를 자르면 여기에 이제 손가락, 여기가 아무리 바짝 잘라도 이거를 끝까지 깨끗하게 못 잘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좀 나와 있는 거에 가끔 손도 다치고 하는데, 얘를 그냥 몇 번을 좌우로 구부려서 그냥 끊어주시면 돼요, 흔들어서. 끊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에 영상 올렸던 영상도 있는데 여기 부분을 한번 이렇게 몇번 해주고 이렇게 흔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떡 끊겨버려요. 금방. 이게 잘리냐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 하나도 나오는 거 없이 여기가 깔끔하거든요. 손에 다치지가 않아요. 딱 깔끔하게 끊겨서. 그래서 이런 것도 이 줄도 마찬가지로 다른 줄도 다 그렇게 이렇게 몇번 좌우로 이렇게 꺾어가면서 흔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몇번 꺾어서 이렇게 흔들어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딱 끊겨버려요.
그러니까 손에 이게 하나도 안 다치게 편하니까 이거를 꼭 권유를 하거든요. 제가 한번 이제 안 해보신 분들은 이거를 꼭 한번 해보세요. 그냥 줄이 쉽게 안 잘릴 것 같아도 여기서 딱딱 꺾어줄 때잘 꺾어주면 금방 쉽게 잘리니까 한번 그렇게 잘라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그냥 니퍼 없이도 그냥 이렇게 잘라지거든요, 쉽게. 그러니까 어디 밖에 나가서 뭐 도구 없이도 그냥 가를 수 있으니까 그 이렇게 양 좌우로 흔들어서 하시다 보면 여기 지금 손에 하나도 안 걸리게 딱 깔끔하게 끊겨요. 그래서 이거 정말 좋은 방법이니까 다음에 만약에 그줄 직접 한번 갈아보셔야 돼요. 본인이 갈아보셔야 이거를 할수 있으니까 여기 이제 손 하나도 안 다치고 깔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조율을 해주면 되죠. 조율은 여기 이제 6번 줄부터 여기 6번, 5번, 4번, 3번, 2번, 1번 줄이죠. 그럼 여기가 개 이름이 미, 라, 레, 솔, 시, 미가 나오게. 그래서 이거보다 이제 여기가 낮으면 돌려서 이쪽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감을 때. 여기는 이렇게 저기 줄을 감는 게 어떤 게 감는 건지 헷갈리시면 이렇게 꼬집을 때. 우리가 꼬집을 때 이렇게 안, 저기 반시계 방향으로, 아니 시계 방향으로 안 꼬집죠.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꼬집듯이 이렇게 돌려주는 게 감기는 거고, 여기는 반대로, 여기는 이렇게 꼬집어 주셔야 되죠. 이렇게 반대. 여기는 왼쪽으로, 여기는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가 감기는 거. 그렇게 해서 한번 잘 맞춰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더 한다면 여기 지금 이제 브릿지 핀이 이제 꽉안 눌려져서 빠질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천 같은 거 받쳐놓고 여기를 자로 이렇게 한번 꾹 눌러주세요. 꽉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하고 하면 잘안 빠지니까 그렇게 한 번씩 눌러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짠! 이렇게 줄 갈기 완성. 이거 뭐든지 집에서 본인이 직접 해보셔야 배우는 것 같아요. 이거, 이건 제가 이제 줄은, 이 줄은 좀 비싼 줄이긴 한데, 거의 7, 8천 원 보통 그렇게 많이 쓰시죠. 그런 줄 가지고 가서 직접 갈아달라면 뭐만원 이상 받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비싸게 돈 들이지 말고, 집에서 한번 본인이 직접 해보셔야 이거 갈수 있으니까, 원래 경험만큼 저기 좋은 스승이 없다고 하잖아요. 뭐든지 이거 줄도 끊어 먹어가면서 갈아보고 하셔야 다 배우게 되는 거니까, 집에서 직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